지금 합성했는데 혹시 징그럽게 합성했어요? 아니요, 합성 못했어요. 시간이 없었어. 합성 못했습니다. 실망이었어요. 뭐, 어제 하던 거 그대로 내가. 이거는 들어가 있네요, 쌤. 여기에 쌤 얼굴 하나 그냥 급히 넣었어요. 그거 말고는 없고요. 실망이다! 뭔 실망해요? 난 합성할 줄 알았는데. 이거 우리 나중에 끝나고 이제 롯데 전시하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한번 할까요? 드로잉쇼? 네, 이제 뭐 공개됐으니까 조금 뭐 준비하는 것도 나중에 찍으면서 그때 이제 재밌는 거 좀 넣고 할까요? 네. 아이렉스 씨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작 안 했어요.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욕 같은 거 그래도 하지 마시고요. 욕? 욕이야 안 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돼. 네? 네, 마스크 올렸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렉스 씨. 알렉스 씨는 알렉스 씨.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자, 우리 방송 시작했나요? 해보려고요. 네, 미안. 네? 낚시가 안 되네. 정을 주지 말자.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녹화 들어가 주시고요. 그 리모컨은 저기 있습니다. 없으면 저기 거기 서랍. 네. 이렇게 하고. 이건 제 커피였나? 이건 누구의 커피도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랄랄랄랄랄라.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들 전시 준비한다고요. 너무 바쁘네요. 네, 지금 미치어 버리겠습니다. 미치어 버리겠어요. Hyunjin and Jeonggi are going crazy because they have so much to do for the preparation of the exhibition. 네, 내가 이걸 스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민지 오셨다. 고니치와. 경배하라. 경배하라. 선민's here also. 선민. 영광 굴비. 보리 굴비 영광 굴비. 보리굴비 먹고 싶네 갑자기 또. 선생님 홍대 갔다 오세요 빨리 보리굴비 사다 주십시오. 네,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네. 찹찹하니 알죠? 녹차물도 같이 받아오고. 아 이제 날도 좀 따뜻해지니까 보리굴비 좀 시켜 먹어야겠네. 오, 또 요도 바이러스 한번 걸릴 때 됐지. 한번 걸려가. 예? 설사 쭈룩쭈룩쭈룩 뚱뚱뚱뚱뚱뚱뚱 쭈룩쭈룩쭈룩. Jeonggi is the theme of the song that Jeonggi is singing is diarrhea. 예. 이런데 우리 방송하면 자막도 넣을 수 있나요? 실시간 자막? 네. 뭐 불가능은 아닌데 어렵죠. 여기서 네. 아, 우리 투명한 파일 투명한 파일 하나 네. 여기다 띄어 놓으면 뭐냐면 이제 우리 방송 아니 롯데 전시 그거 저 밑에 계속 공지하고 싶네. 네, 그거 가능합니다. 네, 방금부터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거를 네, 알파값 넣어가지고 하면은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방송할 때 네. 실제로. 네, 작가님 개인전 이제 인스타그램 다 되고 우리 슈페인에도요. 전기생 거 하나 해주세요, 전시. 어떤 거요? 그 우리. 전시 관련요? 네. 네. 이제 그 이제 위에서도 엠바고가 풀렸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올렸는데 그거 뭐지? 퍼갔어요. 퍼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엠바고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빨리 인터뷰 제가 한번 찍어서. 네. 오. 네, 개인전입니다. Hello from the Netherlands. 예, 네덜란드
휘바 아니다 죄송합니다. 핀란드지. 핀란드에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무식합니다. 좀. That horse walks. 말이 아주 멋있다고 합니다. 말요? 나 진짜 말 그리는 거 어렵던데. 여러분 말 그리는 거 진짜. He finds it really difficult to draw horses. 예, 말 그리면 잘 그려봤자 이게 본전인 것 같아요. Even though you draw it perfectly, that's about it. Yeah. It can't get any better than that. You can't. 말을 마음에 들게 그렸던 적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Recently, there are. 정말 어렵다. Never drew. He recently he says that he has never drawn a horse as he wanted to. I'm sure the exhibition will be awesome. Good luck. 전시 아주 멋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요새 어린이들 휘바 휘바를 할까요? 휘바 휘바 모를 걸 애들 휘바 휘바. 휘바 휘바. 정비쌤 벚꽃이 만개인데 여자친구가 안 생겨서 고민입니다. 그거 저도 젊었을 때 많이 고민해봤거든요. 고민해봤자 말짱 돌아보입니다. 고민해봤자 안 생깁니다. 행동으로 옮겨야죠. 예. 가방에 알죠? 그게 뭔 뜻인지 모르겠다. 말해놓고 가방에 알죠? 이러면 뭐 그게 뭔 뜻이? 내가 누구냐? 나도 누구다랑 똑같은 밑도 끝도 없는 계속 이야기가 있군. 신토부리 붉은 벽돌 붉은 벽돌이 어디 있지? 신토부리 예전에 진짜 그 만화 이나중 탁구부에 나오는 명대사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 어떤 거야? 아 붉은 벽돌. 아니요 그 여자친구로 어떻게 사이가 결혼을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나오잖아. 벽돌로 때린 후. 기절시킨 후 마음껏 사랑해줬지 이렇게 나와. 진짜 나쁜 새끼야 이 새끼. 만화에서요? 어. How he do this gray? He dilutes the ink with water. Are those foxes or wolves? 늑대죠 쌤 지금 그리시는 게. 나 토끼입니다. 토끼 이봐서 귀 토끼잖아. 귀 It's 토고. a rabbit, apparently. 진짜 사람들이 눈이 다 다쳤나. 내가 다쳤구나. 나만 삐꾸네. 선미님이 아 털 많은 아저씨. 네 진짜 맞아요. 그 또라이 아저씨. 진짜 그 아저씨 웃기다. Very angry rabbit. Yes. 아주 화가 난 토끼네요. 네 맞습니다. Exactly. 수능 몇 점이시라고요? 아 그런 이야기죠. 우리 영남대 지켜주십시오. 영남대 명문대학입니다. 좋은 일. 쟤는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왜 영남대 편을 들어요? 저는 경북 사람이니까. 아니 경북 사람도 아니잖아. 저기 구간. 난 그때그때 변해요. 광주 가면은 광주 사람. 지금 막 공부 못하는 가지고 이제 뭐 너무 네. 떨어지지 않을게요. 기정사실인데 뭐 됐어요 이제 뭐 공부 못하는 게 뭐 죄인가? 나도 뭐 잘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사회가 국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 북으로 보내주십시오. They're not going to talk about the university entrance exam because it is official that Jeonggi wasn't a very good student. Everyone knows 네. that. So. 그때 교련 선생님이 M16은 나의 머리를 때리지 않았어도 공부 열심히 서울대 갔을 텐데. 영남대 홍보대사. 네. 토끼가 말렙 토끼였군요. 진짜 나쁘다. 그때 내가 총검술 그거 좀 못했다고 그렇게 세게 때릴 필요는 없었을 텐데. 그때 처음 지구 자전축이 휘어져 있다는 걸 내가 처음 느껴봤다 내가. 와, 이 기울어져 있구나 지구가 약간. Saludos desde Oaxaca, México, amigos. 멕시코에서도 인사하셨습니다. Amigo 나왔네요. Amigo. Adigo. Adigo는 아니잖아. Adios, amigo. 우리 어저께 그거 뭐 하다 찾다 찾았던 것 같은데. 쌤도 결혼복 입었었어요? 예? 결혼복? 결혼복이야. 결혼복 입었죠. 와, 결혼복.
그런 보게 난 안녕하세요. 그, 거기다가요 빨까만 거잖아. 거기다가 내가 마카로 막 곰도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해가지고 막 그랬다. 그런 데도 걸려가 요거 없어요. 교련복 세대. 그 검정고에다가 막 무늬 이상한 거 막 그리고 막 그랬다가 걸려가지고 요 티백이라도 뭐. 언제 사라졌을까요 교련복? 교련복 입었어요. 아니, 아. 교련복 얼마나 블랙핑크가 교련복 입었으면 좋겠다. 선생님하고 저희 사이에 없었네. 특히 또 교련복 토끼 만들어 입으면 좋은데. 교련복 진짜. 정희 쌤은 제니를 좋아하시죠? 네, 전 제니도 좋아하고 난 솔직히 제니보다요 리사가 난 리사 춤 진짜 멋지게 추는데 그 뮤비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거 포니테일 머리 길게 해가지고 쫙 묶어가지고 추는 거 진짜 멋지던데 공무원. 와, 나 오랜만에 진짜 이 걸그룹 거 진짜 오랜만에 봤어. 그거 진짜 멋지던데요. 와. 우와. 제니 짱. 제니가 아니라 리사 짱. 나 이거 뭔 말하는 줄 모르겠네. 동물 그리는 걸 연습하다 보면 왠지 사람도 잘 그리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대부분은 그림을 그릴 때 사람만 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람과 동물을 병행해서 그리는 게 그림 실력을 더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희 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그리고 의인화시키는 방법 있잖아요. 의인화시키는 방법. 에이. 우리 의인화시키는 방법 공부하다 이렇게 재미들이 사시다 보면은 인간의 프로포즈 포즈라든지 동물의 포즈 응용 이런 것들 하는 거 도움 많이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도 누구다. 하지 Ronkey put commissions in past sketchbooks. 예전 스케치북들의 커미션 그림도 넣으셨나요? 예전 스케치북이요? 네. 예전 스케치... 아, 그러니까 이때 건 내셨던 스케치북에 아, 커미션 그림이 들어갈려나? 들어가 있는지도 아닌가. Sometimes, yes. Argentina. Saludo grande desde Argen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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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adona. Morning once again from San Malta. Super Annie team, wonderful people. 말타에서도 인사하셨고요. 몰타. 몰타는 우리는 몰타를 사랑합니다. 네, 몰타 사랑합니다. They love Malta. Hyunjin and Jeongi loves Malta. 예, 바이렉타. 야, 몰타 좋죠. 나도 와, 나도 못 우리 어머니가 나 몰타로 유학 보내줬으면 좋겠다. 마라도나 죽었나요? 안 죽었음. 아 죽었죠 마라도나. 최근에 죽었죠. 최근에 죽었죠. 그죠. 레스 인 피스 마라도나라고 적혀 있어서. R.I.P. 진짜 마라도나. 난 진짜 마라도나를 진짜로 경기를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멕시코 올림픽 월드컵인가 그때인가 우리 월드컵 때 그죠 청소년 때도 그때 마라도나 진짜 그 경기도 네. 보고. 거정모 씨가 예. 많이. 주차번에 저번에 진짜 부러지라 쳤는데 끄떡도 없다 너무 지났네. He didn't see him play in real time, but he has seen the matches where he played. 네, 진짜. 마라도나는 인정. 네, 우리 슈퍼스타였어. 네, 진짜. 펠레는 아직 안 죽지 않았습니다. 펠레는 아직 안 죽었는데 펠레 지금 많이 약해졌더라고. Hello, Billy. Hello, how are you Hi, today? Billy. Wish all of you have good weekends this week. 우리 빌리는 정말 빨리. 영혼결혼식을 시켜줘야지 이게 구차를 안 떠드는데 속에서 떠들고 있다 미쳐버리겠네 내가 이제 빨리 돈 모아가지고 영혼결혼식 시켜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야 강시다 제 강시 띠용띠용 영혼도사 영혼도사죠 영환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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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환도사 영환도사 알아 봤죠 와 진짜 그때 강시 열풍 장난 아니었는데 저 어릴 때도 초등학교 때 강시 스티커, 강시 지우개, 공책 그죠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야, 강시 잘 그리는데 야, 그때 많이 그렸다 강시 강시 또 유행 때 성룡 같이 강시 커미션 한번 해야겠네요 네 근데 그죠 강시 영환도사 그런 거 예전에 홍콩 영화 포스터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잘 그리시는 분들 많았잖아. 맞아요. 어. He used to draw a lot of 영화 포스터. 아, 난 그때 느낌 참 좋아하는데. A lot of 오, 네. 네, 맞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 no, no. He was just talking about the frozen corpse. 끝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풍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의 작가님이 계신데 잡지 표지 그리시는 작가님인데 와 그분 진짜 잘 그리시던데 그런 풍으로
근데 이거 커미션 하신 분은 이거 안 보고 있나? 아, 또 안 본다. Hyunjin is wondering if the person who asked for this commission is currently working the live streaming show. 이걸 왜 봐요? 유튜브에 요즘 프랑스 날씨 어때요? Hello from France. How is the weather like these days in France? 프랑스 지금 좋지 않나요? 지금 날 좋을 때 아닌가? Is the weather good over there? 프랑스 지금쯤 가면 그 꽃가루 같은 거 품에 날리는데 세네강 네. 걸으면 아 꽃가루 그죠? 뭐 하얀 거 뭐 이런 게 뭉쳐져 막 있고. Hello, Jiangji from New Zealand. New Zealand에서도 있었고 very chilly. 안녕하십니까, New Zealand. Hello, everyone from New Zealand. Have any of you guys ever been to Toronto? 캐나다 토론토 가보신 분, 가보신 적 있으신 분? 토론토 우리 가봤죠. 네. 토론토 가봤습니다. Hyunjin and Jeonggi went to Toronto. 예, 우리 토론토 그때 가봤습니다. 아, 선미님도 가보셨습니다. 선미님은 토론토 네. 안 가봤잖아요. From Serbia, 세르비아에서도. 아사라비아, 세르비아. 저희들 맨날 그랬습니다. 아사라비아. 아사라비아. Il fait beau ici hier. Il faisait très chaud. 어제 엄청 더웠고 날씨 좋다 그러기도 하고 비 오는 것도 있고 근데 어제는 햇살 해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햇살은 아침 햇살이지. 아침 햇살. 아침 햇살. 맛있죠 그. 네, 그거 맛있습니다. 그 아이스크림도 나왔어요, 쌤. 맞아요? 네. 수도꼭지 틀면 그런 거 나왔습니까? 수돗물 말. 네, 말레이시아에서 인사드립니다. 말레이시아다. From Malaysia. 제 2의 고향 말레이시아. 나 진짜 말레이시아. 증기가 가장 오래 살았던 네, 외국이에요. 외국인 얘기한 말레이시아가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프랑스. 맞아요. 프랑스 오래 살았어? 미국 오래 살았어? 미국인 것 같지 않나요? 미국에 더 오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프랑스에 더 오래 있을 것 같아. 그죠. 모방과 그 일당들한테 잡혀가지고 보인이가 나한테 무서운 깍두 이거 뭐 해줬지 나한테 우리 소박이 그때부터 저는 우유를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때 우리 편이었어요. 프랑스 편이었어요. 빨리 말해보세요. 국가대표 오늘 아 그리고 그 한일전 하는구나 오늘. 여러분 여기 일본 분들 계시죠? 오늘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일전 합니다. 오, today we have a soccer match. 예, 오늘 만약 match. 한국이 진다 그러면은 저는 알죠. Between Korea and Japan, and if Korea loses, he is going to. 대화의 주제인가요? 뭐 없다. 무슨 뭐 얘기하고 있었지? 뭐 이야기? 아니 왜 저 얘기하는 거지? 축구대. 다시 축구로 돌아갔다. 네, 마라도나 하십니까? 왜 마라도나 하십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나 살았나? Today, Jeonggi is really, really, really talking about anything 네. and everything. So I am having a little bit of hard time translating everything that he says. He talks about one thing and then skips to another and then skips to another. So it has like no sense of direction. 오늘 제가 날씨가 좋아서 제가 좀 약간 좀 들떠 있네요, 진짜. He's a little bit too happy today. The weather is really nice here in South Korea. 단두대 매치. 예, 오늘 한놈은 강해. 한놈은 오늘 지기만 하면 한 팀은 진짜 여론의 문매 그죠? 죽이니 살리니 오지 마라 현해탈에 다 빠져라 막 이러면서 막 난리 날 걸. 봄날이 정말 좋아요. 네. 아 우리 동네 새로 심은. 그 목련? 목련이 다시 좀 진짜 봉오리가 터질 듯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데는 펴 있기도 하고. 맞아요. 목련이 참 이쁜데 진짜. 하얀 목련이 필 때면. There is magnolia everywhere right now in South Korea. So 네, 네 마그놀리아네요. 마그놀리아. There are magnolia blossoms everywhere. Yes, pretty. 하얀 목련이 핀다.
아, 선미님이 뭉려는 질때 아닐 거요. 예, 질때 진짜 누가 똥 닦고 휴지 버려놓은 것처럼 짓잖아요. 이것도 사람들이 밟아봐봐. 진짜 예쁜 휴지처럼 보일걸? 아까 막 이제 막 터질 듯 터질 것처럼 피어있다고 했을 때 그 표현이 참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 표현도 진짜 멋있네요. 진짜 착각이다. What exercise does Jeongi recommend to improve on giving the sense of form and volume to a drawing? 그림의 이제 볼륨이랑 그런 어떤 형태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많이 관찰해야 되겠고요. Lots of observation. 그 다음에는 그죠 입체 라인들 같은 것들 그리시면서 잘 보셔야 돼요. 입체 라인들. 입체 라인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라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nd you have to think about, see carefully the lines, the 3D lines. 예. He said. And 3D line is? 이런 라인들 있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라인들 있죠. And you have to, a good practice would be to imagine those lines which are normally invisible when we see things, but you have to, it would be a good exercise if you could actually draw them inside our head while observing things, while we practice to draw things. 이렇게 있으면은 자, 중심 라인들. The center line, the line that crosses the center of an object or a body. 컨트롤 라인스. It's not really a control lines. It's the lines, the thousands and millions of lines that form something in 3D. 네, 그래서 이런 라인들을 잘 보시면서 그리시면은. So if you draw, and if you draw while thinking of about those lines, you'll be more able to give the object or a person. 여러분 보이시 주고하고 있습니다. A sense of volume. 그렇죠. 이런 라인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I guess 니까 여러분. Like that. 네. 다들 500원씩 넣으세요. 가르쳐 드렸으니까. 네. 5달러씩 다 넣으셔야 됩니다. So now that would be $5 each for everyone, 네, since he gave a tip to you guys. 세상에 공짜는 없어, 공짜는 없어, 공짜는 없어. Nothing is free in this world, he said. 야, 이 종이 크기가 어디까지냐, 이거. S'il te plaît, traductrice, n'attrape pas le corona, je t'aime bien. Non, c'est pas le corona, en fait. J'étais en train de boire quelque chose et après ça m'a... Ça m'a fait ça. Take care, Buinzi. Drink some water. Thank you, Billy. 네. I drank water. 부인씨는 코로나에 걸린데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슈퍼 전파자가 되고 싶어요. 슈퍼맨은 안 되니까. 이거라도 되고 싶어요. 이거라도 싶어요. 네. Boyin 씨 저렇게 웃고 있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슈퍼 전파자예요. 네. Hey, I just came in. What's the talk about money about? Thank you, everyone. I won't eat. I was just drinking this drink and it kind of blocked my throat. So I am very good. I'm very healthy, everyone. Thank you very much. Mm-hmm. Hey, I just came in. What's the talk about money about? Someone asked Jeongi a question. Jeongi explained it. Well, Jeongi responded to that question with a small drawing. And he said that now it's time for you guys to send in $5 for his small lecture. And he also joked that nothing is free in this world. 예, 조크 아닙니다. He says that it's not a joke. 뭐 자꾸 조크라고 해요. 실제로 말했고 막 마음의 소리. And he says he, yes.
Yeah. You really said that it is not a joke. 우리 중국 학생들이 생각해 보세요. 돈 내고 배우고 있는. 아, 그렇네요. Because yeah. there are students that pay Zhonggi to get the lectures from China. So Zhonggi yeah. is serious about it. I love this man's humor. Pay the man. 돈 냅시다, 여러분. 예, 돈 다. 그리고 알죠, 여러분. 비트코인으로 주는 거. And the payment is only allowed via Bitcoin, he says. 중국 학생들 강의하시는데 중간 소감평은 어떠신지요? 소감평요? 중간 소감평. 아, 저요? 저 우선은 재밌어요. 이게 지금 한 번 한 게 아니라 우리 몇 번 했기 때문에 대강 어떻게 돌아가는 그런 룰도 알고 분위기도 알고 있어서 그리고 중국 학생들하고 하는 거 재밌습니다. 5,000원을 보내고 싶어도 슈퍼챗이 없어요. Is one bitcoin okay? 비트코인 한 개 괜찮습니까? 네, 비트코인 한 개 좋습니다. 직접 만나면 돈 주겠다고 합니다. I'm going to pay you master as soon as we see each other in real life. 빨리 슈퍼챗을 열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5 bitcoins. 이견된 거지만 중국 애니 게임 일러스트가 엄청 성장했네요. 예, 진짜 잘 그리시는 분들 중국 분들 진짜 많아요. 아, 내 생각으로는 왜냐면 중국은 미술 교육이 뭐 공산 국가들이 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사실적인 묘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중국 국가들이 그저 뭐 이렇게 추상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공산 국가 이미지야. 거기 책에서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지, 잘 안 가르치는 것 같고, 우선은 정확한 형태, 정확한 표현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기가 되게 좋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맞아요. 미술 교육이 우리보다 더 잘 되어 있죠. 예전에 제가. 래핀도 그렇고. 예, 제가 고3 때만 하더라도 저는 중국 그 대생 책 갖고 있었거든요. 비싸게 주고 산 거. 와.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석고는 진짜 하얗게 그리는 거다. 아. 와, 진짜 중국 대생 멋졌습니다. 우리는 그때 석고 대생 하면은 진짜 뭐 이게 석고인지 연탄인지 알 수 없는 그리고 실제로 보이지 않는 면들, 억지스러운 면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랬었거든요. 좀 많이 그린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러나 중국 대생 그렇지 않았어. 진짜 뽀얀 석고를 그리고 있었어요. 와, 그래서 어떻게 연필로 이런 느낌을 내지? 이런 좀 궁금하고 정말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연탄 대생, 입시 대생은 외워서 그리죠. 네. 뭐 저도 그때 입시 지금도 왜 얼마나 많이 했으면 지금도 그리라 그러면 그릴 수 있어요. 1 bitcoin is 52 맞습니다. 거기 와 50 2003 비트코인 하나가요. 지금 한 6천만 원 정도 하지 않나? 예. 예. 맞아요. Hi, I want to ask you what to do when you run out of ideas. I drew almost all of my favorite anime characters and I lost the motivation to draw. So what his advice to me? Thank you. 더 이상 그림 그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주변에 있는 거 그리세요? 아, you can draw whatever that is, whatever thing, whatever that is around you. 예, 뭐 생각 안 나면 주변에 있는 거 그리면 되죠.
around you, just like that. 옆에 아저씨 그리든지 동료 그리든지. A guy next to you, one of your colleagues next to you. 옆에 자고 있는 강아지를 그리든지 뭐 하여튼 그런 것들로 그리면은 좀 정신적인 순환도 되고 그리고 그런 거 그리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를 거예요. You'll get new ideas by drawing all those things, and it will make you a little bit. It will make your brain rest a little bit too. 정기 작가님 그려도 되나요? 예, 저 그리고요. 저 그리고 저 그린 거 없으면 많거든요. 좀 잘 그려주세요. 중국 인력들이 세계로 나오면 엄청난 경쟁력을 설정할 것 같. 예, 지금도 형성할 것 같아요. 지금도 엄청납니다. 지금도. 우리도 지금도. 약간만 정신줄 놓고 있으면 금방 따라잡혀.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더 잘한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금방입니다. 금방. 모든 다른 동물들 해부학을 다 어떻게 공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지 팁이 있으신가요? 구조적인 거는 다 비슷비슷해요. 약간씩 특징적인 것들이 있긴 있지만 갖고 있는 거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더 크게 그리고 길게 그리고 짧게 그리고 뭐 어떤 부분을 과장시키고 뭐 그런 것 약간 차이죠. 전체적으로 통으로 갖고 있는 느낌들은 다 비슷해요. There is not really a tip. Zhangji says that the structural forms of all the animals are very similar one to another. So if you really practice a lot and if you try hard to understand just one animal's form perfectly, the others will come naturally. Yeah.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은 뭐 해부학이나 아니면은 동물 해부학 같은 것들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아 요것들이 다 비슷비슷하구나. 천주 하느님이 다 만들 때 신경 많이 썼는데 그래도 한계가 계셨구나 느끼실 겁니다. You will briefly understand that if you start studying all the animals, you will soon realize, if you really start studying profoundly the structures, the anatomy of animals, you'll see that they are the anatomy of the animals are very similar, and you will also learn that the God got tired in the end. Yeah, 하느님도 다 몇십만 종이 되는 걸 다 다르게 만들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Yeah, there's thousands and millions of species of animals in this world. It is almost impossible that they all have different structures and different anatomies. 네, 몇 가지 그 틀에서 우리 그거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중국에 있는 그거 뭐죠? 진시황릉에 보면 토 흙으로 만든 병사들 있잖아요. 토 병마. 그것도 보면은 다 진짜 그 다큐멘터리 봤을 때 귀 모양이 다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얼만큼 진짜 멋지게 만든 걸까요, 그죠? You know, like there is some kind of a rule. There is some kind of a similarity in between all the forms of the animals. As you can see in the mausoleum of the first Queen Emperor, there is like this little soldiers made out of soil, and there are like thousands of them, and they all look alike, but at the same time they have like a little difference in between them. Oops. So you can see that.
少し前に京都に来られていたですね。私は京都に住んでいるので嬉しかったです。ぜひまた来てください。応援しています。방금 예 교토에 계시지 않았냐고 자기 교토에 살아서 오신 것 같아서 너무 기뻤다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교토에 갈 수 없다 다시 와주세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전 교토를 제가 두 번 갔나? 한 번 갔나? 근데 교토는 정말 와 좋던데요 교토 인정 교토는 진짜 볼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즈넉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いえ、韓国でした。しかし、京都に帰るほど行ってみました。とても素敵な都市でした。七笠に惚れています。京都へ、나닮은사람이있었나보다。닮은사람이、ああ、그러니까요。Hi, what is Mr. Zhongji's advice on learning how to draw humans? Should I learn anatomy, gesture, perspective, etc. at the same time, or start with anatomy first? Zhongji says whenever he receives this question, he says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study all of them at the same time. 그림이 가장 빠르게 늘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림이 가장 빠르게 느는 방법은요, 우선은 많이 그린다는 걸 전제로 깔고요, 이해하면서 그리면 좀 빨리 늘 수 있어요. 이해한다. Hello, Mr. Kim Jong-gi, you're the best. Kim Jong-gi says that he creates stories by just starting and then adding as he goes. Any other things he has noticed or practiced to improve his storytelling? When he says that he just starts and then add things as he goes, is that he has so many visual references inside his head. When he has a theme, he creates a history inside his head, and he can actually come up with a, an image.With the story inside his head before he starts, around 50 to 60%. So what that means is that he already has the final drawing, 50 to 60% of the final drawing inside his head, and then he basically redraws what he has, what he sees inside his head. So he will start to draw, and then he will spontaneously add things alongside.As he goes. 그러면모작을이해하면서하면되나요?아주생초보인데한달정도모작을하는데기초적인이해가아무것도없다보니까어떻게이해를해야될지를모르겠네요그죠그럴때인체라든지이런것들을구조적인것들을이제공부하면서같이병행하시면아왜이런형태가되고왜이런움직임을보이는지를이제아시게될거예요그래서어저께이야기도했지만자기가소화할수있는범위가있어요그러니까처음부터너무막구조적으로너무심하게들어가면와금방질려버려요이렇게어려운걸해야되나그런것보다는차근차근히쉬운것부터해나가시면될것같습니다 Sorry, Matt Korkowski. I'm wondering how is the quest to draw in less detail? You mentioned in an interview that you find you draw too much detail. 좀 이렇게 그림의 디테일을 빼려고 하시는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다고 인터뷰에서 동기쌤이 너무 디테일을 많이 넣는 것 같다고 말을 한 적이 있으시대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이제 빼려고 한 번 더 안 갈 것 될 걸 또 가게 되고 또 잘못된 부위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또 붓이 가게 되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He tries, but it is very hard. 네, 그게 어렵습니다, 진짜로. 아 Very hard. 이거꼭그거똑같아밀가루끊일이랑똑같은것같아면안먹기놀이 it's like this little quest where he tries to reduce the
reduce eating flowers. Like 밀가루가 뭐죠? 밀가루는 프로틴 아니다. 단백질이죠. 프로틴은. 네, 맞아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It's like cutting down carbohydrate for the health. It's very hard. When he is drawing, as soon as he finds a little mistake or something wrong about his drawings, he can leave it there, but he has to fix it. So that's why he puts more details inside his drawings. And there are some parts that he doesn't have to retouch, but he does because he feels like he has to do it. So the quest of putting less details inside his drawings is still on, but he has the hard time doing that. 그래서 그 맛을 밀가루 맛을 우리가 더 먹어서 알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딱 끊기가 힘든 거잖아. 처음부터 몰랐으면은 그런 것처럼. You know, it would have been. It's like it's really like being addicted to carbohydrate. Kyle Kopinski 작가님이 is this drawing for me? 정기 is too kind. Always thinking of old Carl. 아 이거 그림 자기 거냐고. Oh. 아 이렇게 칼 항상 생각해 주는 건 정기밖에 없네. 역시 칼. Of course, Carl. 느꼈냐면서. Did you feel it too? 아 역시 칼 주소 정해 주세요. So you have just send him, just send me, just file me your address, home address, please. 예. 폭탄 배달 갑니다. He's going to send you some kind of very spicy, explosive kind 네. of thing. 김치 한번 보내줘야 되겠네 칼한테. He has to send you some kimchi's. 네, 김치. 칼은 김치 없어 좋아. 잘 먹고 맞아요. 놀랬어요. 와. Carl eats really well the kimchi. Kimchi is the Korean traditional dish, which is very spicy. But Carl is very good at eating those. I always feel the love from 정기 X. 정기의 사랑을 항상 잘 느낄 수 있다. 칼이 하였습니다. 칼 CTN 때 생각나죠? 우리 CTN 때. You remember the time where we were at CTN? 예, 현진이 맨날 우리한테 밥 해 먹이고. 현진 always cooked to feed us all. 예. 그래가지고 뭐 한국 음식밖에 없어가지고 냉동식품 뭐 이렇게 국 같은 거 비비고 국 이런 것만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게 해드렸는데도 와 잘 드시더라고요. So during CTN, Jonghyun, Hyunjin and Carl Kopinski stayed all together. And it was always Hyunjin who cooked for both Carl and Jonghyun. And since Hyunjin is Korean, he used to cook Korean meals all the time, and Carl was very good at eating those. Yeah, 현진 쌤 걱정했는데 이거 매워서 먹겠나 이랬는데 이래 잘 되고. 현진 was not sure if the meals that he was cooking for them were going to be okay for Carl because there are lots and lots of spicy dishes in South Korea. But apparently, Carl coped really well. 아, oh, yes, happy times at CTN 현진 마스터셰프. 현진 마스터셰프. 좋았던 시간들이네요. 예. 디지털 드로잉 하십니다. 아이패드 프로로 예. 그리셨습니다. 근데 디지털 드로잉으로 그림을 시작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좋습니다. 뭐 요즘 디지털 드로잉으로 하든 뭐 수작업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꼰대의 심정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디지털을 하면서 손그림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손그림의 느낌, 손 감각이 어떻게 내가 쓰이고 이럴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를 아시면서 디지털 세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완성도 높이는 팁 있으신가요? 시간 제한이 있을 경우. 우선은 이것도 똑같은데요. 잘 그려야 될 부분하고 좀 포기해야 될 부분들을 빨리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뭐 이 많은 군중 중에 안에서도 특히 내가 잘 그려야 되고 눈에 띄는 주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잘 그리고 그에 좀 죽어야 될 부분들은 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Nope. You cannot. I think I appeared in one of the streams. In Super Annie. 네, 채널의 슈퍼챗은 없습니다. 네. 저는 만들자 그랬는데 대표님이 안 만들고 있어요. 저러니까 가난하게 산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왜 가난하게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러면서 맨날 응? 돈 없으면서 그린피스에 100만원씩 보내고 유네스코에 100만원씩 보내고 또 독거 노인한테도 100만원씩 보내고 응? 현진쌤은 아 이동희 선생님이셨습니다. 예? 채널에 슈퍼챗이 없네요 하신 분이 이 누구? 이동휘 선생님. 이동휘? 네. 이희동도 아니고? 이휘동, 이휘동 선생님. 아, 이동 선생님. 네. 선생님 또 오셨구나. 네. Carl, I need to send you my new book. 선생님, 그걸로 보내주세요. 꽈배기. 꽈배기 좀 유명하다던데. 꽈배기 먹고 싶다. 칼이 새로운 책 보내줘야 된대요. 칼. 칼 와있어요. 네. 칼. 여기 또 가난하신 분 오셨네요. 여러분 딱 봤죠? 그린피스에 돈 보내고 이러시는 분 왔습니다. 예. 칼! 칼 요새 건강합니까? 칼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현진쌤이 그때 먹인 너무 짠 한국 김치 때문에 신장이 다 망쳤답니다. 네, 그럼 예. 뭐라고 그러셨죠? 뭐 답한다고 죄송합니다. 네? 네. 칼. 칼. 시치엔, 시치엔 얘기하였습니다, 아까. 아까 시치엔 현진쌤이 해준 너무 짠 한국 음식 때문에 신장이 다 망쳤답니다. 빨리 새로운 신장 구해주십시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혈액투석 받아야 된답니다. 이 아저씨 보소 계속 웃네. 정기, que pense Jean-Guy du digital painting? Il pense que c'est génial la technologie que 또 보인 씨 지금 머리 과부하는데요. 네, 약간요. 아, 이거 저 뭐라 그러지? Il est assez positif de digital drawing. Et puis il a fait des dessins numériques. Il a fait plusieurs dessins numériques. Et puis il est très à fond. Il aime beaucoup. Tout ce qui est iPad ou les tablettes et tout ça. Mais il pense que c'est mieux pour les débutants de commencer à dessiner avec un crayon sur le papier. Papier, 종이입니다, 종이. Papier. Papier, 가 되기 위해서 절벽에 뛰어내렸던 papillon. Which method is more effective to learn to draw people? Draw the whole body or focus on parts? Draw the whole body. 컬러도 하시나요? 컬러도 하는데 진짜 잘 못합니다. 컬러 병신같이 합니다, 여러분. 컬러 얘기하지 마세요. 독받치네. 현진 Kim looks so badass. 현진 쌤 너무 멋있다고 합니다. 네, 현지쌤. 현지쌤 멋있습니다. 남자 완전 좋겠다. 난 그런 소리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정기. 정기 is jealous of 현진 getting 보세요. comments. 방금 카톡이 왔는데 like, 못생겼다고 왔네요. 뭐지? Jeongi is very jealous of that comment where Fabian says that 현진 looks so badass because Jeongi has never heard of it before. 이게 뭐지? He just received a text message and it says that you're ugly. 방금 저희 와이프가 카톡을 보냈는데 옥수로 잘 그리는 작가 거 보내놓고 너무 잘 그린다 하면서 도발하고 있는데요. 나도 진짜 어이가 없다. 와, 독받치네. Apparently it was his wife who just texted him and apparently she sent him an artwork of an artist saying that oh this artist is so good. 뭐 어쩌라고 내보다 잘 그렸는데 그럼 내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래 뭐 어쩌라고 그러면 내가 홍대만 나왔어도 씨 So Jeongi doesn't really know what to reply. So there is an artist who's better than Jeongi. So what? 내가 진짜 잘 그렸을 텐데.
그림이 존자리시잖아요. 정기쌤은 오빠를 페피시잖아요. 네, 페피? 어허, 카톡 볼 때 뒤로 물러나서 지그시 보시는 게 세월의 흔적. 예. 울음울음. 선미님. 그죠. 정기쌤도 수염을 현진쌤만큼 덥수룩하게 기르시면 멋지다는 말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저렇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현진쌤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하니까 저렇게 자라나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은 인류 발전에 공헌할까 이런 생각만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와이프도 한 번씩 그림 못 그린다고 까요? 쌤을? 예. 갑자기 그림 못 그린다고 까는 사람이 예, 가족들. 예. 그리고 우리 아들. 정예. 예. 안 유명하네 아빠. 어머. 정기쌤 그림 까는 사람 제발 예, 가족들. 진쌤. 빨리세크. 그 일당들 진짜 짜증나게 만드네. 네. 사람 힘 빠지게 만드는데 일인자들. 네. 아, 좀 잘 그리세요. 예. 거기 왜 그래요? 거기. 막 진짜 잘한다. 그 부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it's it's a sound that we make when we are really impressed or we when we are inconvenienced, when we feel something wanting, or when we are really impressed. 아, 그 크 하는 소리 있잖아요. 네. 한국어 한국에서 그 소리 도대체 뜻이 뭐냐 그래가지고. 그 크? 네, 크 이러는 거야. 그거요. 와. 감탄사? 감탄사. 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쉬움을 느끼거나, 그죠? 뭔가 이렇게 딱. 뭐 좀. 뭐 멋있는 거 멋있는 보면. 걸 봤다든가 네. 아니면은 정말 예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만났을 때 만났어야 되는 That's a sound that we make when we find again our lost son. 그리고 우연히 갔다가 바람에 날리면서 치마가 날렸다. 왜 그런데 말이야? Not the thumb gesture. 소리는 좋지만 칼이 그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엄지 손가락. 아, 뭐 What are you talking about, Carl? 어떤 거 뭐 Carl? What are you talking about? 칼만 보세요. It's only for you, Carl. 이 각도 이러면 칼. I got your nose. 아, 그거 선배님 그것이 이게. 보이는 오늘 보잉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제이요? 네. 보이는 오늘 패션이 어떤 패션입니까? 1970년대 패션으로 아닙니다. 저 그냥 왜 윤복희 패션으로 아니 제가 네. 지금요 네. 그 짐을 아무튼 다 싸고 네. 짐을 아직 다 못 풀었거든요. 아직도? 네. 왜냐면 벽지를 이제 페인팅을 하려고 네. 흰색 페인트로 칠하고 싶어서 짐을 아직 안 풀고 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옷을 빼서 빼어먹고 있어서 아, 그래 아니 오늘 패션이 평소 패션하고 좀 다른 패션이래요. 네.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오늘은 어떤 마음의 패션인지 예, 왜 심적 변화가 생겼나 싶어가지고 심적 변화가 아니고 저희하고 이제 이별을 준비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정말 쪽팔리네요.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좀 예. 한결 같은 패션. 저 보세요. 언제나 한결 같잖아요. 제대로 잘 입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들과 일하려면은 좀 패션 코드가 좀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언니 쌤처럼 절복 입으세요. 절복. 절복? 네. 아 그러게 현진 씨 요즘 그거 안 입으시네요. 네, 절바지. 금세 배반 때려. 뭐, 그건 듣잖아요. 이런 거 사야지 삼배로 된 거. 삼배로 된 거. 삼배. I got your nose gesture, yes. I got your nose. 네, 그런 거 안 사는데, 선생님. 저 봐라, 저. 또 금세 또. 갑자기 진. Before I met Hyunjin and Jeonggi, it was a very innocent gesture. 그 칼이 선생님이랑 정기쌤이랑 현지쌤 만나기 전까지는 그 행위가 자기한테는 아주 순수한 의미의 그런 거였는데. 왜냐면 그게요, 외국에서는 애기들 코 이렇게 그거 할 때 그 제스처거든요. 아. 어, 너 코 이렇게 훔쳐봤다. 그래서 칼이 아주 좋은, 아주 순진한 제스처 샌들 만나기 직전까지. 아, 지금은 악마의 제스처. But now, Carl.
이거나 먹어라 칼. 칼한테 만나면요 계속 욕만 가르쳐 줬거든요. 한국 욕만. Because when Jeonggi and Hyunjin met Carl, all they did was to teach him bad words in Korea, in Korean. That was all they did. Now it is so different. Oh, 칼이 그 전까지는 정말 순수한 제스처였는데 지금 너무 너무 달라졌다고. 죄송해요, 칼. Sorry, Carl. He says. 졸려님, 하루에 몇 시간 그림 그리신 게 하루에 몇 시간 그림 그리신지 궁금합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하루에 얼마나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까요? 뭐 많이 그리면 좋겠죠. 그죠? 많이 그리면은 무조건 좋은데, 그죠? 많이 그리세요. 이렇게 많이. 예, 진짜 생각해 보니까요, 이것도 그릴 때 체력 되고 힘들 때 많이 그리는 거지. 와, 이게 나이 먹고 이러니까요, 많이 그리고 싶어도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또 그만큼 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집중력도 예전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요. 왜요? 선생님 왜 비웃어요? 선생님 왜 만화 보고 왜? 웃긴 만화 보고 있습니다. 다시 특전사 재입대를. 야, 특전사 재입대 들어가면 난 진짜 잘할 수 있다. 지금도 우습지. 이제 나이가 있어. 바로 오바이트 썰어. 한번 뛰고는 오바이트 으악 그 다음 쓰러져 심장마비로 가. 저 화장실만 좀 갔다 오겠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보우야 안녕. 그래, 보우가 있었지, 보우야. 칼 작가님이 형이죠. 예, 칼 작가님 형이죠. 네. 딱 액면가도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 기계는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기계요? 그래, 기계 같은 거 이해할 때 쌤이 그 기계의 구조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요. 기능도 같이 생각하면서 이해를 합니까? 그래, 그게 묻고 싶었네요. 예, 기능 같은 거 당연히 생각해야죠. 기능 같은 거. 예. 그러면 이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은 기회가 뭐 어떤 식으로 보니까 이런 형태로 생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해를 하나요? 관절이나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도 하고 또 관심 많으면 또 공부하게 되잖아요. 물어보기도 하고 또 영상 같은 거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건 공부하시네요. 예? 그런 거는 공부하시네요. 그렇죠. 그런 건 공부해야죠. 오케이. 지금 그 질문의 네. 의도가 뭡니까? 아닙니다. 총, 그러니까 총 같은 그림이 이제 발표되는 예, 그죠. 뭐, 메카닉적인 예. 그런 구조들. 우리 고등학교 때 그 배웠던 그거 기억나요? 엔진. 예. 실린더. 실린더 폭발, 연소. 과정들. 예. 배기. 뭐 그죠 그런 거. 오. 연소 폭발 배기. 맞아요. 오케이. 와, 좀 흡입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 예, 봉우. 봉우는 제자인데 네, 가장 못생긴 애예요 정말. 우리 봉우 한 인생 3년만 없다 생각은 애 밑에 와가지고 좀 누구야? 동우? 아니 봉우. 봉우가 누구야? 봉우 옛날에 저 학교에서 가르쳤다. 아, 그 디지털 학교? 네네. 디지털 대학? 안 되긴 인생 3년 하고 이게 와 공부 좀 해라.
현진, are you going to make a video of 김정기's art exhibition? I will stream at 정기 exhibition. 종종 sometime. 예, 그 현장에서 많이 방송할게요. 예.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예 입장권만 받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이제 방송하고 오리지널 그림을 봐야 좀 멋지긴 한데 고인 뭐 좀 치였다 와요. 어, 예, 예. 네, 그 뭐야 바람 잠시 공기 한번. 예, 본드 네. 한번 빨고 오세요. 예? 본드. 저기 고공본드 사놨습니다. 알죠? 검은 봉다리 하는 거. 검은 봉다리. 네. 검은 흰 봉다리 하면은 본드 하는지 알잖아요, 금방. 맞아요. 그래서 검은 봉다리 쓰는 거예요. 예. 잘못하면 코 붙습니다. 코 붙으면 안 떨어져요. 하지 마세요. 네, 좀 남겨놓고. 현지생각 남겨놓으세요, 본드. 짭짜리 드세요. 짭짜리요. 너무 귀엽습니다. 짭짜리. 진짜 짭짜리인데. 짭짜리가지고. 최근 아이쉴드 만화책 봤는데 미식 축구 헬멧 그릴 때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이 드네요. 미식 축구 헬멧 그거 딱 다섯 번만 그려보면은 그 다음부터 완전 외워버린다. 뭐 전기샘 같은 경우? 아니요 다들. 우리도요? 예. 그 얼마나 쉬운 구조인데. 그러면 뭐 영어 단어 몇 번 다섯 번 적으면 외워져요? 외워지지 않나 보통. 전기샘은 드래곤골. 드래곤골과 드래곤골. 예. 드래곤볼과 세련된거 어느 편이십니까? 저는 전기샘 조금 전에 세련된 것 같대요. 예. 만화책 보면서. 나는 내 나 빼고 다 깐다. 나는. 그러면 그래서 옛날부터 전기샘은 이노우에보다는 네 드래곤볼 쪽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정확히 드래곤볼보다는 닥터 서이룸프. 그러니까 네 취향이 그렇다는 거지. 근데 그림은 토리야마 아키라가 훨씬 제가 봤을 땐 잘 그린 것 같아. 토리야마 그러니까 토리야마 아키라를 좋아한다 이거. 예, 토리야마 아키라도 좋아합니다. 전 진짜. Where is the translator? 예. 시즈 간. 시즈. 그녀는 시즈 간. 갔어요. 갓댐. 시즈 갓댐. 네, 아니요 귀중한 답변 아니고 정기샘이 옛날부터 뭐 자기는 사실적인 그림체 그리면서요 아주 사실적인 그런 만화보다는 좀 반대 성향의 그림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만화 쪽에서는 제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화날 때도 있습니다. 뭐 그게 왜 화내요,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작가를 까니까. 전시회 나올 작품은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 있나? 지금 현재 뭐 저희들이 전시 일정이 너무 빠듯해가지고요. 아주 많은 신작들은 그렇게 뭐 있기는 있지만요. 그래도 옛날 김정기 작가가 20년 동안 그려왔던 작품들을 총 정리하는 그런 좀 부끄럽지만 회고록? 회고전? 그런 느낌이랬어. 갈 때 간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이 저 정리하는 것 같은데요, 저를. 쟤들 웬만해가지고 인터넷에 다 공개는 하는 편이에요. 그림들 숨김없이. 근데 이제 이번에는 특별히 전시 때 19금방도 따로 있습니다. 어른들만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런 오리지널 작품들하고 근데 이제 저희들도 전시장 가보면 항상 느끼지만 역시 그림은 오리지널을 봐야 된다. 전기샘 그림도 오리지널 보면 더 재밌는 거 많습니다. 네, 그리고 가짜는 대사도 네. 많고. 진짜 가짜나요. 네, 19금방 따로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펜에 너무 힘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힘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자, 펜에 힘을 조절하는 방법 우선은 손가락을요 딱 잡고요. 반대로 꺾어버리세요. 반대로 여러분 물어본 이 주혁 씨가 네. 잘못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요. 자, 저 보세요. 이렇게 앞쪽으로 너무 잡지 마세요. 앞쪽으로. 앞쪽으로. 네. 보통 네. 펜 할 때 아마 다들 앞쪽으로 많이 잡으실 거예요. 앞쪽으로. 네. 그런데
한 중간 3분의 1 지점이나 네. 좀 지난 중간 정도 잡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도 벌써 거의 이렇게 오, 잡고 하거든요. 뒤에 잡으니까 힘이 좀 네. 뻥치시네요. 오, 뒤쪽에 잡으세요. 뒤쪽에 좀. 연필이 너무 짧아서 뒤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요. 볼펜 70원짜리 머나비 볼펜에 라이터로 네. 불을 지나고 깍지를 만들면 되죠. 네. 연필이 너무 네. 뒤에가 짧아서 뒤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지 새끼 이랬을 때 몽땅 연필. 아, 그죠. 앞쪽에 잡으면 아무래도 예, 힘이 많이 들어가고 네, 뒤에 잡으니까 좀 조금만 살살 움직이도 많이 움직이니까 힘을 좀 빼도 되네요. 오케이. 그리고 좀 이렇게 너무 얇은 지금 저도 붓이 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좀 몸통이 좀 굵은 팬들은 그래도 좀 힘을 좀 덜 쓸 수 있어요. 굵은 팬을 네. 테이프가 아니죠? 좀 깜막 굵어야 됩니다. 네. 손톱이 짧으신데 매일 과일이었어요? 아니요, 물어뜯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물어뜯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나이가 지금 반세기를 살았는데 아직까지 물어뜯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병균을 많이 처먹어가지고. 저 있잖아요, 이거 우리 와이프 독특시라 하거든요. 혼자 물어뜯고 있어요. 야,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손톱을 물어뜯어 막 이런. 물어뜯었는데 나 몰래 화장실에서 막 물어뜯어. 다들 손톱이 짧네요. 관리하네. 여자친구 있는 사람들이 다 손톱이 짧다고 우리끼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톱을 깎을 일이 없습니다. 네. 손톱이 이렇게 긴 사람들은 보통 건물주죠. 일을 안 하고 월세만 받아먹고 살기 때문에 네. 비폭력주의자들 예. 주먹을 쥘 일이 없습니다. 정기생 데자뷰 겪어본 적 있어요? 있죠, 데자뷰 뭔지 알죠? 예, 데자뷰죠. 네. 언제 있죠. 겪어봤어요? 어저께? 어제? 진짜 질문 하지 마세요 여러분. 데자뷰요? 네. 뭐 한 번씩 있어요 진짜 그죠? 한 번씩 이상한 뭐 잔돈 걸레봤다가도 갑자기 아 그래 이상한 한 번 그 저번에 꿈에서 꼈던 것 같은데 그죠? 사고 난 다음에도 아 그래 그때도 이랬던 거야. 근데 그런 걸 믿어요? 데자뷰? 예, 믿습니다. 저는 외계인도 믿고 뭐 다 믿는데 뭐 다 믿어요, 정기세. 예, 공산당도 믿고 다 믿는데 어제 공산당 싫다고 했잖아. 예, 그런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다시 좋은 사람들 같아, 공산당. 자, 자 잡아가 주십시오. 예. 진짜 나는 지금 정부에 태어난 게 다행이다. 데자뷰가 눈의 신호가 뇌의 신호에 둘차일 때 오차가 일어날 때 일어난 아 데자뷰가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분이 말씀하시네. 맞아요? 그런 짧은 시차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즉 내가 행동하는 것과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아니면 시각적인 그런 것들 그런 오차 때문에 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사실은 지금 순간에 벌어진 일이 두 개 겹쳐가지고 어허 오, 예, 와. 간첩신고는. 역시 나는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간첩신고는 1일, 예? 나 머리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좀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저기 내가 따로 설명해 줄게요. 간첩신고는 1일, 3일? 다 이것도 모르네. 1일, 3. 간첩신고가. 간첩선, 번인지. 간첩선 신고는? 아니면 1일. 어? 111 아니면 111 맞다. 맨날 버스 뒷좌석에 붙어 있었는데. 간첩 신고가요. 네. 버스 뒷문에 맨날 붙어 있습니다. 내릴 때. 진짜 이 방공 이름 의식이 이게 이렇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진짜 큰일이다 우리나라. 간첩 봐도 안녕하세요 인사할 사람들이네. 네. 새로 인사 오셨나 봐요. 그런데 왜 청바지에 줄 잡아 입으세요? 여러분 나는 보인이다. 보인이다. 너도 보인이냐? 여러분 보인도 좀 쉬어야죠. 그죠? 보인 저게 보여 저렇게 젊게 보여도 실은 환갑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여러분. 네. 볼 때 보면은 진짜 과관이에요. 삐걱삐걱거려요, 이런.
그래 여기 진짜 북한 갖고 여기서 내가 한 번씩 포켓몬 거 잡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잡은 거 이렇게 나와요. 와. 네. 좀 간지다 그런. 나는 간지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립니다. 선생님 구도 잡을 때 네 말씀해 보십시오. 그 배경 안에 사는 생물이 됐다고 상상하는 식으로 하면 괜찮을까요? 우와. 예를 들어 나는 그 주위를 나는 새다. 예 그런 거 그런 거 좋아요. 난 그 근처를 지나가는 다람쥐다. 예 그런 거 좋습니다. 네 금은집님 예. 그런 거 좋답니다. 예 저가 맨날 말하잖아요. 여기 옆에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쌤도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 전체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 이 공간 싫어합니다. 여러분 좀 아 쌤은 이 공간에 안 들어가 있는 관찰자시죠? 저 여기 있네요. 저 오케이 기생충 네. 오케이 정기쌤 네. 똥칠할 때까지 네 저 똥칠 똥으로도 그림 그릴 거예요. 똥으로 와 치매를 그죠? 네 치매 와가지고 막 똥으로 막 그리고서 아버님 하지 마시라 했잖아. 닮았대요 쌤. 시끄러 기생충과 이러면서 밥 가져와라! 그때는 또 제가 또 네.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 저 영감탱이는 누구 때문에 맨날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목에서 촬영하고 사진 찍어놓고 또 앉아서 삭제하고 네. 유튜브 노란 딱지 계속 똥으로 그리고 있다면서 사람들 와 그런데도 계속 하고 초등학교 앞에서 막 대도하는 거 그려주고 있고 애들한테 쌤 쓰시는 무슨 제일 비싼 거죠? 제일 비싼 거 아닙니다. 아, 제일 비싼 거 아닙니다. 예, 저도 제일 비싼 걸 사고 싶었지만 Demetrius, yeah, sadly he doesn't know what type of swimming brush he is using. 예, 그냥 뭐 노멀합니다. Something normal, he guesses.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비싼 걸 쓰겠어요. 가난한데. 나는 가난해. 자 이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시가 우리가 이제 발표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요 유튜브 방송에 커미션 방송 말고라도 또 쌤이 전시 작품 준비하는 거 간간히 예. 같이 방송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도 라이브 드로잉 많이 하거든요. 현장에서도 그리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번에는. 준비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라이브 드로잉 이런 거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에서 네 예, 롯데에서 많이 할 거니까 여러분 아시죠? 어머니 아버지한테 비밀로 하고 오세요. 좋습니다. 하여튼 뭐 한 달 동안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네. So yes, 정기인 현진 was talking about the exhibition. So since now it's official that 정기 is going to do an exhibition in Seoul. And they have the Lotte Museum has announced it. Now, Jeonggi Hyunjin is going to try to live stream also the moment where Jeonggi will draw the drawings for the exhibition. So he's going to do that. He's going to stream that too. Yeah. With of course the streaming shows for the commissions. So yes. 안 놀러 오면. 맴매할 거야. 맴매 맴매다. And the exhibition is going to run for 3 months. So if you guys have time, if you guys are available, please come. And don't tell your parents that you're going. 그리고 선미님 감사합니다. 팬분 중에 한 분이 네. 원근법 사용할 때 무기질 물체가 아니라 유기체 그릴 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유기체가 더 낫지 않나요? 그냥 막 뭐. 형체도 없고 막 그러니까 막 그리기 훨씬 더 편치 않나? 그죠? He thinks 내 생각인가? He thinks that when you're drawing shapes in perspective, it is easier to convey this knowledge to paint a more organic thing. 정기 explain here. I have never seen him explain the human here. It is very hard.
머리카락 잘 그리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와, 저 진짜 저는 머리카락 못 그려요. He's not really good at drawing here. 왜냐면은 전 어릴 때부터 뭐 헤어스타일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우리 저는 중학교 때도 머리 짧아서 거의 뭐 이 형태였어요, 머리가. 그래서 뭐 남들처럼 저는 머리에 관심이 별로서 뭐 염색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뭐 머리를 어떻게 했지 뭐 이렇게 해서 그림에서도 이렇게 나왔다네요. 가장 많은 스타일이 뭐냐 그러면 그냥 빡빡머리예요, 그냥 제 그림에서. 근데 제 친구는 고등학교 때 같이 그림 그렸던 친구는 헤어스타일 옥수 신경 썼었거든요. 캐릭터에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면서. 근데 저는 진짜 그거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So he has like not much thing to explain about the hair, because since he shaved his hair from a very long time ago, and since he was never interested in hairstyles, he never dyed his hair, he never tried out like new styles, new hairstyles at all. He never paid attention. He never studied enough for the hair types and different hairstyles. 근데 뭐 머리카락 그릴 때도 보면은 우리 이게 이렇게 이제 두개골이 있잖아요. 이렇게. But like we can also if he has to explain if you are to draw the hair. 그럼 이렇게 덩어리를 나누면 되죠. 뭐 하나 1번 2번 You can divide the 이렇게 3번 you can divide that form into three parts. 예. 이렇게 해서 그릴 때는 언제나 두개골 안에 거를 언제 생각하면서 And when you draw the hair, always think about the skull underneath the hair. 예, 그래서 아무리 헤어 디자인이 The skull underneath the hair. 뭐 해골을 갉아먹는거나 그러면 그런 일이 없도록. So the hair doesn't go underneath the skull. 현진 쌤이 본인 쌤 초상화 그린 거 수채화 머리카락 진짜 생생하던데 맞아요? 그건 네. 좀 무서울 정도로 생생했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저 변태인지 알겠죠, 현진 쌤. 변태 아저씨예요, 변태 아저씨. There is a portrait of me that 현진 drew in watercolor, and all the hair is a very, very, very alive 네. in that painting. And 정기 said that. With that painting, we can easily understand what kind of pervert Hyunjin is. 예, 그는 변태다. 근데 밑에 라인이 어디까지인가 연필로 해놨더만은 보이지도 않네. 더 정기 like doing digital drawing. What are the advantage from his point of view of drawing digital ways versus traditional ways? 디지털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지 뭔가 이렇게 손으로 그리는 거랑 비교했을 때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 제가 봤을 때는 수정이 용이하다. The biggest advantage of digital drawing is that it's easy to 네. modify the drawing. 예, 뭐 컨트롤 Z 하면 다시 없어지잖아. 히스토리 눌러도 사라지고. 맞아요. 예. 그게 너무 좋은 것 같고. You can really easily modify the drawing. 그다음 평소 때 내가 갖지 않은 재료의 필링 같은 거, 느낌 같은 것들 여러 분만 하더라도 여러 붓이 있고 연필도 여러 연필이 있고 뭐 아크릴, 유화, 뭐 수채화 여러 효과들을 쓸 수 있다는 것들. Yes, under option there is under option like RLP said, and there is tons and tons of possibilities where you can use various types of brushes just with one tablet. 그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That would be the biggest advantage of digital drawing. 탱크 포신이 왜 휘었나요? 자, 그냥 자연스럽게 이 라인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느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그렇죠. 이런 미도리를 좀 해야지 좀 체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예. 진짜 뭘 보는 것 같군. Did John see the new Justice League?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정의적인 애들이 나오는 거 안 봅니다. He doesn't watch any kind of movie where there are heroes that save the world. 네. 선미님이 어우 순간 잘못 보고. 이제 선미님이 저랑 코드가 좀 맞아요. 장기 쌤도 신티크 있어요? 신티크요? 저 있었는데. 저 와코모에서 받은 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모고 작가가 그냥 자기 거인 양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고소 좀 해주세요. 국민청원에 좀 내주십시오. 내 건데 내가 내 거라고 말도 못하고 왜? 그리고 와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그 작가 거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했어요. 누군지 알아요 그게? 지수 남자친구잖아. 아 그렇군요. 그 며칠 전에 그거 이야기가 났으니까 선생님은 부자잖아요. 그냥 좀 주노 주세요 이러는 거. Sorry. Yes, Justice League. I didn't know that they were saving a Superman. So anyways, Jeonggi doesn't like to watch movies where there are heroes that are good. 탱크 포시는 고다야 하는데 이분 아까 정기쌤 수능 점수 물어보신 분입니다. 안 되겠네 이분은. 이분은 만 원 내세요. 딴 분 5천 원 낼 때. 뭐 type of sketchbook does Kim Jeonggi like to use? 어떤 스케치북 쓰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좀 두꺼운 종이를 좋아해요. 좀 He prefers... 예, 두껍고 그리고 좀 흰 종이를 좋아합니다. 제가 몰스킨도 좋아하는데 몰스킨은 정말 튼튼하고 좀 내구성이 참 좋은 스케치북인데 근데 종이가 노래가지고 그게 좀 불만이에요. 저는 그래서 칼코베스키가 소개시켜준 독일제 그거 그죠? 아 그거 맞아요. 뭐, 뭐더라 뭐 이름 아 나 있는데 그거 잠시만요 여러분 아야. So a kind of sketchbook that he likes where the sketchbook has thick papers and when the paper is very white. He likes moleskin. It is very very. It is really a nice sketchbook. And the durability of the sketchbook is really good, the moleskin ones. But the paper is a bit yellowish, so Jeonggi is not really satisfied. And it was then when Karl Kipinski recommended him the sketchbook from Germany. 그게 뭐라고? 러흐.. 러흐 더빈? 방금 뭐라는데? 러흐 더빈? 잠깐만요. 이걸로 쳐봐야겠다. 네,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 네. 여기 보면 뒤에 이게 있을걸? From Germany. 아, that one. 네, 여기 있네. 이게 뭐라고? 뭐였지? 이거 있지? Yes. 그죠, 여기. 아, 러쉬. 다음. 요 상태. 요거 한번 클로즈업 한번 해주십시오. 예. 르흐덤. 르흐덤. 예. 칼코핀스키 작가님이 소개시켜줘가지고. 루이텀. 칼 작품이 여기 있네. Oh, there is a drawing of Karl here. 예. So Karl Kipinski recommended the sketchbook. 예. 주정기. 요 스케치북 좋습니다. 저 좋아합니다. 선생님 시계가 궁금합니다. 예, 제 시계 좋은 겁니다. 와, 제 시계 진짜 좋은 건데. 예. He has a very fancy watch. 예, 저 시계 좋은 거 샀습니다. When is the new sketchbook coming out? We have no idea. 새 스케치북 언제 나옵니까? We have no idea. We have no idea. 이런 무책임한 사람 같으니라고. 2021년은 꼭 낼 겁니다. 이렇게 네, 말해놓고. I'm very busy. 예. 예, 현진 is so busy. 예, 믿지 마십시오. 아무나 다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So believe in no one. 예, 저도 꼭 대학 보내준다 그랬는데 대학도 안 보내주고. 예. 대학 보내준다 했잖아요. 공부를 못해.
대학 보내준다 했잖아요. 응? Did he make mistakes on this commission? I can't find any flaws. 이 커미션에서도 실수하셨습니까? 뭐, 실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Lots and lots of mistakes on 네. this commission work.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정말 많은 실수와 후회, 반복. 제가 예전에 시간의 마술사인가? 네. 시간의 마술사인가? 시간의 마스터인가? 뭔가 MBC인가 KBS에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스위스 시계 장인들이 작업하는 모습이었어요. 맞아요. 와, 저 그거 보고 감동 먹었어요. 감동. 와, 씨, 이게 또라이들이구나. 이것들이 완전히. 샘 시계도 스위스 시계입니까? 당근이죠. 시계는 스위스. 껌은 롯데껌. 껌은 롯데껌. 여러분, 롯데에 사는 전시 꼭 와주십시오. 껌은 롯데껌. 전시도 전시 때 책도 파시나요? 책만 팔겠습니까, 여러분? 다 판다고 합니다. 양심도 팔고 다 팔 겁니다. Hello from Norway. Hi from Germany. 그리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 그러면은 그 거기서 1년 동안 시계 하나를 만들어요. 1년 동안 시계 하나를. 와, 근데 진짜 뭐 한 2mm, 3mm 되는 나사도 깎아서 다 만들. 그 고마운 걸 나사를 어떻게 깎아? 홈을. 근데 그걸 깎고 앉아. 깎고 그 다음에 와, 나중에 이제 부속품이 다 완성된 다음에 그걸 조립하는데요. 안 흔들리려고 얘가 이 책상이 한 이 정도 높이까지 와 있어요. 그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작업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근데 흔들리지 않게 해서 이 책상 모서리를 이빨로 물어요. 입으로 물고. 와. 와.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아, 나 시계 비싼 거 아, 그래 비쌀 만하다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새끼 너무 많이 비싸게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대단하더라고. 인정. 서정민님이 전시 기회만 되면 가고 싶네요. 책 사야 하는데. 예, 오십시오 한번. 아, 아닙니까? 오면은 책 두 권 줄지. 기분 좋아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 김장미님 그림 그리는 과정이 스위스 시계 만드는 과정만큼 신기한데. 예, 저도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Could you explain the reason for signing and stamping his work? 왜 사인이랑 스탬프도 두 개를 같이 하시나요? 와, 그게 좀 우리 한국화들 동양화들 보면 보통 그렇게 돼 있어요. 이름도 적고 자기 낙관 뭐 낙관에 보면 자기 호 같은 것들도 적혀 있고 자기 호 뭐 호라 그러면 필면 같은 거 뭐 그런 거 적혀 뭐 그런 거 아니면은 뭐 제가 좋아하는 동물도 이렇게 새겨서 찍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정리스님 필명 없어요? 필명 있습니다. 뭔가요? 가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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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가짠 책임다고 해서 가짠. The signing and stamping his work. That's a common thing that we do when we do an oriental painting. So we use our pen name, so we sign it. We sign on the drawing and then we use the stamp. And sometimes on the stamp we use our pen name. Or sometimes there are also the people who engraves their favorite animal and then they stamp it on the paper. 우리나라 도장이 있어요, 간지죠. 아, 습자지는 어떠시고 점점점. 와, 습자지는 제 성인 만화 할 때 필명으로 쓰려고 아껴놓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선배님이 또 다른 거 하나 알려줬었는데 내가 습자지 그러니까 선배님 그때 뭐 했죠? 웃긴 거 하나 말했는데 드림. 와. Hello, narrator, Madam and Kim Jong Gi. Is everyone alright? Yes, everyone is alright. 선배님이 수정해. 진짜 와. 성은수 이름은 정해. 진짜. 아유. 한국에 안 계시길 다행이다. 그러게요. 수정 자체가 정액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수정하는 거.
오, 그렇네요. 나는 수정해. 너는 습다지. Thank you so much for these lives. They are so informative and helps us be more productive as well. 라이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이렇게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열심히 또 그림 그리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여러분. 성인 만화 그리셔도 너무 잘 나가실 것 같아요. 네, 저 성인 만화 그럼 바로 1회하고 잡혀갑니다. 1회하고 이거 그린 새끼 누구냐 청와대에서 불려가고 네, 다 끝장납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치기 때문에 제가 성인 만화는 안 합니다. 현지쌤 너무 부끄러워할 건 친구들이 현진아 너 요즘 뭐해? 어디든 뭐 다닌다는 말도 못하고 작품 올려놓고 내 작품이라고 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어떤 분이 선미님 남자죠? 이랬습니다. 외국 사이트에서 연재하시면 되는 그래서 필명 김현진으로 연재해야 되는데 예전에 사인해주고 그랬는데 사인해주고 내 이름 대신 김현진 혹은 나쁜 그림 그려놓고 김현진 적어놓고 막 그랬는데 와 지금 그리시고 있는 탱크가 퍼싱인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궤도 문양까지 똑같아서 소름 돋았네요. 소름 돋았네. 뭐 보고 그리고 있죠 쌤? 예. 뭐 보고 그리고 있어요? 여기 있지 핸드폰. 자 여러분 뭐 보고 그리고 있는지 한번 감시를 한번 해봅시다. And 현진 is showing you guys that 정기 is not using any references. 네. 네 여러분. 선미님이 더러운 생각으로 따지면 아마 정기 쌤은 저보다 순수하실 듯. 그렇죠. 저 그런 것 같아요. 선미님은 정말 교회 꼭 다니셔야 됩니다. So yeah, Seonggi is not using any references. 나는 없다야. Good morning from Austria. 오스트리아에서도 인사하셨고요. 예, 이제 자 여러분 이쪽을 한번 조져볼까요? So now he is going to concentrate on that part. 예, 이쪽이 언제나 여기를 그리고 이쪽은 넘어가려고. 묵혀놨던 맛있는 부분입니다. So this is the part that he has been waiting to draw. 예, 맛있는 부분은 나중에. Because apparently he thinks that this part is going to give be very much fun 예, to him. 아껴놔야 되는 부분. 맞아요. 선생님 머리가 이미 도서관이라. It's also very peaceful to see Seonggi drawing so easily and with a very happy good mood. Yes, I agree. 선생님 되게 즐거운 즐겁게 그림 이렇게 그리는 걸 보는 게 되게 차분하고 좋군요. 전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Apparently he is not in a very happy good mood. 저는 제 감정을 속이는데 능숙합니다. He was faking all. 진짜 똥줄이 타고 있어요. 왜냐면 아, 나 전시회 준비 때문에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He's not in a happy good mood because he is very stressed out with the preparation for the exhibition. 네. With preparing the exhibition. 전시 나쁜 것 같아요. 사람 힘들게 만들. It's very tiring. He thinks that exhibition is a bad guy. It's the bad guy. 근데 전시만 명 괜찮은데 또 해야 될 일들이 또 많으니까 그게 겹쳐서 그래. 그 끝나고 또 콘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진짜 그것도 해야 되고 와. Apparently, it's not really default of the default of the exhibition. It's just that not only the exhibition work, he has to do not only exhibition works, but he has to do this and that and something that he has been asked to do from a very long time. So he has like tons and tons of work, and in addition to all those, he has also the exhibition coming up. So. He's really, really busy. Yeah. 와 진짜 한 5년 전이 좋았던 것 같다. 와, 지금 뭐, 우리 도망갈까요 그냥? 와 진짜 부도수표 낼까. 정신한다 그렇고 그냥 딴 나라 가 있고. 김정희 작가님 왜 안 오세요? 누구세요? 나도 누구다 이러면서 돈 소리만 계속.
pourquoi vous ne stream pas sur Twitch en même temps? La section art a beaucoup de spectateurs là-bas. 왜 트위치에서는 방송 안 하십니까? 트위치요? 그런 거 위험한 데는 가지 말라 그랬는데. Parce que... 트위치 안 위험한데. 야, 디비웹 아니야?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이거 하는 것도 벅차요. 진짜 벅차요. 진짜 뭘 거기다 또 뭘 해요. 아유. En fait, c'est déjà trop pour eux de faire les streams sur YouTube. Donc, ils ne peuvent pas faire Twitch en plus. 우리 현진 쌤 보세요. 늙어갑니다. 늙어가. 저는 SNS가요. 다 통합됐으면 좋겠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똑같은 걸 몇 번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네. 솔직히 현진이 야 trop de travail déjà de 네, 들었죠 목소리 벌써 분노가 느껴지죠? De poster sur YouTube et après reposter le truc le même truc sur Facebook et encore sur Twitter et encore sur Instagram etc etc il y en a trop de plateformes en fait. 옛날처럼 홈페이지만 있던 시절이 좋았던 거. 싸이월드 도토리 주로 다닐 때가 좋았던 거. 그냥 동시 송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 저렇게 또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계시네. 네. 동시 송출. 이게 왜 불편하냐면요. 동시 송출하면 저게 요거 작은 건 녹화도 안 되잖아요. 그때 이제 요 프로그램 말고 딴 걸 써야 돼.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일이 일이 많아지지. 지금도 힘들다. 트위치까지 하면 현지쌤 내 때릴 수도 있어. 이 미친놈아 그만해. 트위치. 트위치는 그 막 돈 주고 그러죠. 네. 나 그거 하고 싶었어. 실시간. 그럼 유튜브도 돈 주잖아요. 네. 근데 슈퍼챗 그 가져가는 게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 그거 하고 싶은데 생님. 슈퍼챗다. 슈퍼챗에서 스스로로 한 30%가 나. 네. 트위치. 트위치는 그 이제 업체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네. 어떤 걸 쓰냐에 따라 다른데 네. 한 1%에서 5%? 그럼 트위치는 돈이 많이 된다. 그렇죠. 아. 선생님 보세요. 많이 된다잖아요. 근데 돈 벌면 뭐예요? 그래. 소고기 사 먹겠지. Merci pour mon anime. 근데 유명한 트위치 스트리머들은 트위치로 네 우리도 뭐 돈 벌이는 게 어쨌든 화면 좀 변환해 주십시오. 화면 좀 우리도 돈 벌이는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하면 되지만 그게 안 좋아요. 뭐가 안 좋냐면 돈 내는 사람들의 발언권이나 뭐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막 그 이러다 해야 되고 또 그것도 해야지 뭐 리액션 뿌잉뿌잉 이런 거 해 뿌잉뿌잉 아프리카 별풍 네 이런 공간에서라도 그냥 제 생각에는 평등하게 그냥 지내는 게 낫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지 뿌잉뿌잉뿌잉 Yeah, they are talking about Twitch streaming. How close are you to finishing your commissions? 커미션 얼마나 완성하셨습니까? 커미션요? 네. 저희가 한 80% 정도 완성하지 않았나 우리가? 80%? 네, 그렇죠. 이제 한 두세 점 남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근데 큰 것만 남았어요. 와, 큰 거 진짜 돌아버리겠네. 큰 거 어떻게 다. 벽에 붙여놓고 해야 돼, 다음 거는. So he's almost finished. Seonggi has 2 to 3 commissions to finish, to work on. But the problem is that the last two, three commissions are the biggest ones. So he will have to put the paper on the wall to work on it. 큰 붓으로 그리세요. 그럼 되겠네. 페라리 사고 싶으면 리액션 연습하셔야 될 듯. 이러니까 선생님이 이미 사셨습니다. 띵디리리리리 띵디리리리리리 우리가 지급적으로 이걸 하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지 될까? 아, 그쵸, 그쵸. 네. 근데 이제 빵꾸도 많이 내고 이 정도는 서비스 해줘야죠. 그렇지요. 네. 저도 그런 마음을 하고 네, 있습니다. 팬들이 네. 얼마나 많이
예, 네, 팬들 때문에 줬는데. 네, 고기도 먹고 네. 그다음 세장가도 가고. 네. 네. So Jeongi and Hyunjin is not going to do Twitch because they don't they are not really fond of the system where people pay to pay the artists. Hyunjin and Jeongi thinks that it will be not fair for everyone. There will be certainly a difference of the right to speak. If you pay more, if you pay less, there will be a kind of there will be things that would change. So the reason that Jeongi and Hyunjin is doing all these live streams is to really communicate equally with their fans and to provide them with something instructive, something useful, so they're not going to move to Switch. 네. Twitch.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하는 것도 힘들어요. 맞아. 그까지 하면 죽는다. 또 오늘도 라면이나 뭐 이런 거 뭐 한 개 두 그릇씩 먹고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선생님 계산 안 했잖아요. 선생님 내가 계산해야 되나 한 그릇 먹어야지. 옥수 나빠요. 자기 옥수 많이 먹고 나는 별로 안 먹는데 맨날 계산 많이 하게 하지. 근데 현지쌤 예전 많이 사줬으니까 됐어. 네. 맞아. 진짜. 거기 사줬잖아. I have a question. Are drawings for sale or are you drawing it for broadcasting to show the viewers? He is currently drawing for commission works that he has received. And when he was not doing commissions, he was working on his comic book project. 트위치 계정 하세요. 바로 내 트위치 바로 이래 됐고 동시 송출하고 뿌잉뿌잉 막 혼자 하고 있고 막 나팔 불고 막 근데 유튜브 이런 거 뭐 이해는 되지 않나요? 지금 뭐 서브비도 그렇고 플랫폼도 만들고 광고 이 광고까지 내보낸 상태에서 또 슈퍼챗에서 또 유튜브 돈 벌어야죠. 네네 공짜라는데 네. 저는 유튜브 이렇게 방송에 그 저희한테 한 달에 뭐 60만씩 주는 것도 와, 작은 돈이 아닌 것 같아. 전 세계 그렇게 이런 광고. 근데 그걸 주만거도 남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도 많은 직원들이 일하고 하여튼 뭐 좋습니다. 나 궁금한 게 쌤. 네. 사람 얼굴은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네. 돼지 얼굴도 다 다릅니까? 야, 다른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쌤 그럴 때도 좀 다른 그런 인상을 가지고 그래요? 네. 그럼 an example. 현진아. 표정을 다르게 그래. 표정. 돼지 코도 긴 코도 있고 짧은 코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돼지 품종도 뭐 그런 거 있지. 네. 진짜 짧은 코도 있고. 좀 나 있는 것도 그렇고. 근데 다 비슷해 보이는데 아닌가? 맞습니다. 좀 다릅니까? 아닙니다. 인정. 그냥 비슷해 보입니다. 사람 얼굴만큼 뭐. 근데 진짜 여자 돼지하고 남자 돼지하고는 구분이 돼 보이네요. 뭐 머리카락만 붙이면 가장 쉬운 방법. 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얼굴이 다 다른데 늑대 얼굴은 셋 다 비슷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뭐 물어봤어요. 네. 돼지 큰 건 진짜 크대요. 소만 하대요. 맞아요? 또 우리 모른다고 또 아니 무슨 맞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맞아. 알고 알고 보면 되게 똑똑하고 깨끗한 동물인데 맛있는 바람에 맞습니다. 돼지가? 네. 네, 톡톡하고 깨끗하대요. 네. 그랬구나. 그래서 똥밭에서 뒹굴고 있었구나. 똥밭. 우리는 욕망 이런 거에 돼지를 좀 많이 비유하는 아, 맞아요. And Jeongi also added, Hyunjin asked Jeongi, like normally when he draw people's faces, Jeongi tries to put in characteristics and tries to make all the faces different, look differently from one to another. And Hyunjin asked Jeongi if he thinks the same thing when he is drawing this much
this many pigs? And Zhuangzi said yes. Ah, 땀샘이 없어서 열 시키느라 똥밭에 쥔굴 뿐이래요. 아, 이게 또 돼지 전문가. 돼지 전문가. 선배님이요. 와, 선배님 돼지 농장기 하세요, 캐나다에서? 돼지 농장하시나. 진짜 무섭다. 예전에 또 그거 생각났는데, 돼지 농장하니까 시체 죽여가지고 돼지한테 막 먹여주던 사람. 러시아 마피아 이야기였었는데 막. 아, 시댁이 돼지 농장을 하셨대요. 와. 아, 역시. 그리고 스네치? 스네치에 보면 나오죠. 영화 스네치에 나와보면은 거기 불법 도박하는 새끼 옥수 두꺼운 안경 끼고 있는 놈이 있거든요. 그 새끼가 사람 죽여 맨날 돼지한테 줘요, 진짜. 진짜 무서웠는데 그 아저씨. 와. 그래서 삼겹살이 맛있었구나. 진짜 승민씨는 모르는 게 없네. 대단하다. 승민씨도 그림 그렸으면 잘 그렸을 것 같다. 왠지. 빌리. 빌리 다시 하늘나라로 간대요. 안녕.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oes Kim Jong-gi like to watch football? Yes. 축구 몇 시에요? 7시 10분. 축구 봐야죠, 선생님. 큰 화면은 뭐 없어요? Today's football match starts at 7 p.m. 7:10. 네. 아, 응원 준비해야 되는데. So 아, 얼굴도 빨갛게 물들이고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구만 지금. 아. 신토부리 신토부리. 오늘 되게 사람들이 크, 이 소리가 뭔지 되게 궁금해하네요. 외계인 만났을 때 크, 그래 뭐 바로 공격해. 내가 외계인들한테 그 욕이. 크로스 해칭 해보신 적 있습니까? 크로스 해칭, 예, 예전에 펜션 뜰 때 해봤습니다. Have you ever done cross hatching? Yes, he has. Just watch Zhuangzi's tips from this live stream with cross section lines. This is useful. 아까 3D 이제 라인 그리시는 거 예. 들으면서 되게 도움이 됐다고 좋다고 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아이 would start every stream by seeing all the McDonald had a farm yeah like that one stream. 그뭐 나나나나나나 그 노래로 모든 스트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였습니다. 그 je peux envoyer mon sketchbook pour Zhuangzi. Je sais que c'est mon plus grand fan. Si vous avez
만화 원피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피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저같이 일개 뭐 일러스트레이터가 평가하기에는 너무 큰 위대한 작품인데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는 알겠습니다.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보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에 뭐 함부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와 만화 작가님들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와 인정. 지금 돼지 그리시는 거 보니까 붉은 돼지 생각나는데 전기생 그림체로 그려진 포르코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아 저 예전에 많이 그려봤습니다. 전 그 포르코로서 돼지를 너무 좋아합니다. 전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와 돼지가 이렇게 멋있구나 처음 느꼈어요. 와 이 새끼 돼지들 멋있는데 이것들. He is talking about the pigs in the animation Porcoroso. He never thought that the pigs could be that stunning, that much stunning. 모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모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보다는 뭐 그렇게 막 따라 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Jeongi also added that it's not like as if he thinks it's bad to copy references to draw or copy drawings. He just thinks that he didn't like it from the beginning. He didn't like copying things. 포르코로소, his favorite Studio Ghibli movie. 예, 진짜 좋아합니다. He is very, very, very fond of it. 정기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도 많이 하셨던 질문일 것이고 많이 받아보셨을 만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말씀. 선생님은 원래 직업 군인을 하시려고 하셨다가 부모님의 반대로 전역 후 그림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지인에게 들었는데요. 예. 그림은 언제 그리기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그림이 빠르게 늘었던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림 어릴 때부터 그렸어요. 어릴 때부터 그렸었고요. 그때는 IMF가 터지고 제가 군 생활하고 있을 때 IMF가 막 터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때 꼬시는 거예요. 중사님들이. 야, 너 밖에 나가면은 별 거 없어. 너 여기가 좋은 데야. 이러면서. 그래, 어, 그래? 한번 진지하게 한번 전화로 물어본 적이 있었어. 엄마, 엄마 나 여기 군대에 남을까?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어. 어머니, 야, 야, 됐다. 큰일 날 뻔해. 똥밭에서 굴러도 밖이 낫다면서. 그래서. 그래서. 전역했습니다. 처음 들어봐요. 직업군이라 하시려고 했다가. 예. 네. 어머님 성견지명. 왠지 재밌었을 것 같아요. 재밌으면 군생활 재밌었거든요. 처음 그것도 진짜 다르네요 느낌. 너무 재밌었어요. 사람들도 재밌었고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거기랑 좀 내 체질이. 아, 애들 괴롭히는 재미가 있었던 걸까? 작가님도 그림 공부를 따로 하셨어요? 인체나 빛, 명암 두시 이런 거? 아님 그냥 자연스럽게 잘 그리시게 되신 건지? 아니요, 당연히 공부했죠. 자연스럽게 되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진짜 여러분들, 저 진짜 많이 그렸어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놀랄걸요. 여기, 저기 뭐냐, 제 슈퍼애니 이쪽 파주. 여기, 네, 그림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기 스튜디오에 보면 제가 제일 가장 많이 그려요. 맞아요. 그죠? 보이시 안 그래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막 그림이 여기저기 많아요. 네, 여기저기 박스에, 많아요. 박스에 들어서. 예, 아, 그게 너무 웃겼네. 깜짝 놀래요. 우리 밤묵자 그림도 보세요. 막. 저번에 그림을 새벽 아침, 아니다. 밤 12시까지
정기쌤이 이때까지 그렸던 그림을 싹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끝났다 했는데 그림이 두 박스가 더 나와서 맞아요 또 정리하고 예, 그림이 끝이 엄청 많이 그렸죠 진짜로 좀 이번에 정리할 때 보니까 좀 무서울 만큼 많이 그려놨던데 진짜로 무서울 네. 정도로 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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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님도 그림 공부 많이 하셨다니까 위로가 되네요 타고나신 게 99%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어떤 사람이 뭐 그리 별로 그리지도 않고 갑자기 잘 그려지면은 그게 벌써 이상한 거죠 진짜 많이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그림 쪽으로의 눈썰미나 공부는 진짜 꾸준하게 즐기면서 했습니다 I think he said copying is bori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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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didn't say that copying is boring. He just said that he didn't find it very fun to copy. So he didn't do it. Does he prefer to draw in silence or with music? Normally he puts on a radio or a TV program, sports program. 형기 작가님이 그림을 제일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재밌습니다, 진짜. 아직까지는 재밌어요. 진짜로 뭐 아직까지 그릴 것도 많고 그려야 될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제일 많이 그린다는 게 제일 재밌어 한다는 것 같아요 예. 선생님 투시가 너무 어렵습니다 모작을 할 때 어떤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해야 투시 공부에 도움이 될까요? 투시요? 투시는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거를 자꾸만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1점, 2점, 3점처럼 찍고 뭐 도학하듯이 이렇게 배우시려니까는 힘드신 것 같아요 벌써부터 막 수학 공식 같고 또 어떤 룰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세상에 보이는 대로만 그리면 돼요 보이는 대로 자기가 보이는 대로만 그러니까 뭐 주변에 있는 내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내 방부터 한번 슬슬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책상이나 커피잔이나 이런 것도 가만히 책상에 올려놓은 뭐 침대 위에 올려놓은 잡지책 윗면이 이만큼 보이면은 그걸 좀 밑으로 좀 더 뒤로 밀면은 어느 정도 보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스텝스텝 좀 자연스럽게 눈이 투시돼 익혀갈 수 있도록 저는 투시를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많이 그리다 보니까 저절로 습득됐어요. 그렇다고 뭐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현실에 있는 거 그대로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가장 어렵다. 씨. 정기쌤은 대학 과제 많으셨나요? 네? 정기쌤은 대학 과제 많으셨나요? 지금 만화 그리는 학과에 재학 중인데 과제 전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과제 내봤자입니다. 안 하니까. 저 이때까지 과제 대학 다니면서 저 현진 쌤이 말했죠. 저 그때 강사 등록한다고 저 성적표 듣고는 놀랐다고. 5F에 3학년 1학기까지 다녔는데 점수를 하나도 못 땄어요. 5F에요 진짜. 3학기. 그 현진 쌤 진짜 말로만 뭐 F학자입니다 이랬던 사람들 많이 봤는데 진짜 이런 건 처음 봤다면서 이게 또라이구나 이 새끼가 이러면서 저 또라이 저 미친 새끼예요 저 이거 완전히 저 그죠 성적표 보고 현진쌤이 완전 학을 띄었어요 학을. 와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노 그러면서 Is Jeonggi a gamer? No, he doesn't play games. 예, 저는 게임하지 않습니다. 게임은 우리 아들이 제목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Yeah, but his son is a gamer. 선민님이 존경합니다. 올 F 의외로 어려운데 예. 학교 안 가신 것도 아닌데. 네, 예, 저 학교도 또 학교는 또 옥수 열심히 갔어요. 또 학교는요 집이 희한한 구조라 제 집이 학교 안에 있었어요 자취방이 좀. 부산 동의대야 저 다녔었거든요. 그 학교가 좀 구조가 좀 희한해서 집이 학교 안에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뭐 밤에 약속들러도 많이 갔고 진짜 학교는 다니기 좋았어요. 진짜 잘 다녔어요. 그러나 학교는 갔는데 수업은 안 들어갔다.
Thank you, Master Q9. It's really, really, really a pleasure. 저 같은 경우는 1점 투시, 2점 투시 이런 걸로 접근했다가 너무 어려워서 때려치고 그냥 근본적으로 공간 자체에 대해 이해했더니 그 후로 그냥 자유롭게 그려졌습니다. 네, 진짜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보인까? 네? 네, 네. 그냥 우리 책장에 잡지책이 침대 위에 하나가 탁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저 멀리에 있는 또 뭐가 이렇게 있고, 저 뒤에 있으면 또 이렇게 있고, 저 뒤에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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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럼 맨 앞에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있고. He's talking about perspective. 쫙 해가지고 딱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그러면은 여기가 이게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Jungi was just explaining that you don't really have to learn perspective from a textboo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you just try to make it make things natural, make things appear naturally on the paper. 네,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공간을 계속 만드는 테이프, 테이프, 테이프. 그래서 컵이라든지 뭐 컵 그럼 저 뒤에 있는 컵 컵, 컵 on the back 뭐 저 뒤에 있는 컵 another cup on the back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1점, 2점 주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보이는 면들 내 눈높이에서 가만히 있자 컵숍 같은데 가만히 가가지고요 쉴 때 없이 만약 뭐 인터넷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럼 테이블 위치에서 따른 이렇게 테이블 윗면이 어떻게 보이는가 그 밑면도 어떻게 보이는가 보시면서 사람 크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 이 사람이 내가 가까이 앞에 있는 사람 얼굴 크기가 요만하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얼굴 크기만 하고 몸통 전체 크기가 똑같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이 거리감에 따른 크기 비교라든지 이런 걸 눈이나 감각적으로 계속 익히시면 돼요. About perspective, he doesn't really recommend books. He doesn't really recommend some things that you learn from text. But what he recommends all the time is that you spend some time on a coffee in a coffee shop. You go to a coffee shop, you don't look at your phone, but you look at the space. You look at the tables, you look at the people who are sitting down, who are standing up, who are walking. And then you try to you start to compare the size of the table and the size of the people that are standing up and sitting down. So you just kind of, with that, you can easily see, like, not easily, but you try to practice with your eyes how the size of things, how the size of tables, chairs, and humans change. With the distance. Based on the distance. Yes, we can do it with cars in the streets too, everywhere we can do that. 자, 앞에 있는 사람. 그러면은 So this is a person who is just right in front of us. 뒤에 있는 저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얼만큼 크기가 되는가? You know, the size of the person behind this person that is just right in front of us would be like that.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게 보이는가? And the person behind the second person, what the size of that person will be? 그럼 여기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또 얼만큼 크기 변화가 생기는가? 그러면 멀리 서 있는 사람은 And another person, but this time the person is standing up. Where would that person be placed? 이 얼굴 크기 얼만큼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 한번 쭉 비교해 보시면서요. So you compare things like in every possible way.
like you can say that there is briefly three, like the second person 그쵸. from the front, 멀리에. The size of the head is 1/4 of the size of the head, that is the most close to the screen, which is the most close, who is placed most closely to the screen. So this is why he doesn't have a perspective line drawn on the paper before he starts, because he has this natural sense in deciding the size of the things that he draws and the placements of the things that he draws, because he has observed a lot. Yeah. And now he kind of knows it naturally. 이런 앉아서 앞에 사람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 so you sit down and 위에 보인 윗면들, 바닥면들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하시면서 보시면서 예. to the viewer, yes. 그러면 훨씬 공간 같은 것들을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Really, you can make things much more natural when you draw.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축구 봐야 돼요, 여러분. So today is going to be it. 예. Today is this is going to be it for today because Jeonggi has to go off. 예. Go watch the football match. 여러분. Everyone. 예,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예, 다음 everyone.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week.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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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 Chang Yong Chung Manuel. Ah, again, good job. Yok Shiwan, so come Samita. Thank you very much, everyone. Oh, sorry, Kyokashidani. Point to Kyokashidani. Point to. Iman, good guess. Bye. Ne, I'm point to. 바이바이 진짜 갑니다.